가두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이제 해가 쫙 났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한때 뮤지컬 배우를 꿈꿨던 저 옛날에 캠핑의 아침이 너무 좋아요. 젊은이들이여, 꿈을 포기하지 말라. 꿈꾸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죠? 사용해보면서 점점 매력을 더 느끼는 거는 진짜 빠른 충전 대박이에요. 즐거움이 가득한 터몬 캠핑을 보면 여러분의 행복이 두 배, 네 배가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여러분 여기서 캠핑을 하려면 진짜 좀 쓸어야 돼요. 이 젤리 먹은 쓰레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요거 먹은 꼬맹이 나와. 너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어? 한 네다섯 개 주웠거든요? 데크에 불빵도 나 있고. 좀 그렇네요, 마음이. 가는 길에 또 있어, 또 있어. 이거 이렇게 맛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먹은 거야? 여기에 마스크 두 개도 아까 주웠고, 막 이 젤리봉투 새콤달콤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너무 이게 쌓여져 있을 때는 사이즈가 좀 칙칙해 보이고 무서웠거든요? 근데 치우고 나니까 좋네. 이 텐트는 영상에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촬영 없이 캠핑을 갈 때는 이 텐트를 몇 번 사용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넓고 편하고 간단하고 좋습니다. 근데 우중 캠핑 때 비 샌다는 소리가 있어서 자주 안 쓰고 집에 있었던 아이예요. 여러분 제가 3인용 사가지고 이게 엄청 넓어요. 여러분 여기가 엄청 넓죠? 한쪽 면에는 간단하게 발포매트 일단 깔고, 뭐 항상 완전히 극동계 되기 전까지는 저는 이 침낭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춥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작은 거 하나 더 가져왔어요, 겹쳐서 하려고. 추우면 오늘도 파워뱅크로 그거 쓸 거예요. 깨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열어놨어요. 보이시나? 이게 배터리가 얼마 없던데 건전지거든요.
아, 요거 짧은 거 제가 가지고 왔어요. 트란지아 스톤콥세. 음악 들으려면 골전도 이어폰하고. 요거는 제가 국내 제품으로 샀거든요. 근데 이게 유행한 제품에 따라한 버전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 사는 건. 제가 샌드위치 메이커, 와플 메이커 다 있지만 자주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고가의 그 제품은 사기가 그래서 요 제품으로 사봤는데 집에서 해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걸로 요리할 게 없는데 이걸 가방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우모바지 추우면 입으려고. 뭘 이렇게 두려웠나 몰라. 이것도 챙겨오고. 왜 요거 밑에 깔까? 강아지가 계속 어디서 울어요 막. 이렇게. 웬일이야? 왜 그러지? 이걸 옛날에 공동구매했을 때 뭐 샀던 담요예요. 지금은 안 파는 제품이에요. 정복 없습니다. 저는 좌지퍼가 편해요. 그래서 지퍼를 항상 왼쪽으로 둡니다. 잠자리 끝! 전기요를 사용해 줄 건데 제가 이번에 이 전기요를 새로 샀어요. 이게 60와트짜리 1인용 전기요인데 파워뱅크로 다닐 때는 와트수가 낮은 게 좋은데 또 따뜻하고 세탁도 되고 어느 정도 길이감이나 너비도 있는 거 좀 찾았거든요. 꽂아주고요. 파워뱅크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파워뱅크로 전기요를 사용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어느 정도 남았는지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기랑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인들도 좀 파워뱅크 어떻냐, 난방 가능하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이걸로 제 거 뭐 카메라 충전이라든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전기요까지 내일 아침에 어느 정도 남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나중에 겨울 난방도 이걸로 팬히터까지 다 돌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 배터리 있는 모델에서 전기요까지 쓰고 팬히터까지 같이 돌릴 예정이고 만약에 용량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제 거 이쁜이 비둘기 색깔 그 아이를 뭐 팬히터용으로 쓰든지 이거를 쓰든지. 근데 제가 봤을 때 두 개 다 될 것 같아요. 이게 추가 배터리까지 용량을 하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얘 하나 그다음 추가 배터리 용량 하나 하면은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충전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겨워요 진짜 카메라 충전. 이제 나가볼까요? 화목난로 가져왔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은 같은 브랜드 거예요. 카즈미 건데 작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에 차박할 때 썼던 건데 막상 차박할 때는 잘 안 쓰고 집에서 가끔 썼어요. 작다 작어. 이런 것도 다 오랜만에 해본다. 오랜만에 하니까 다 헷갈려요. 설치가 되게 쉬운 건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죠? 일단 테이블 완료됐습니다. 강렬하네. 이거는 좀 낮은 화목난로. 그 이거 방염포?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리콘 패드를 가지고 와봤어요. 아기자기하네 이것도. 이거 괜찮다. 이게 옛날에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요렇게 마감이 되면 여기에 요리할 수 있는 게 좀 작잖아요. 그게 항상 좀 아쉬웠는데 이게 있었어. 요 옆에 건 처음 쓰나봐요? 이렇게까지 새 거라고? 일단 되게 상태가 이상하네. 이렇게 두 개를 넣고
아, 이제 불이 조금 붙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이런 조명들도 가져와 봤어요. 완전 캠핑 초반에 사용하던 건데 이쁘죠? 이렇게 켜주면 어떨까 싶어요. 이쁘다. 계곡 소리도 들리고 좋네요. 아직 막 뜨겁지 않아. 불이 안 붙었어요. 불이가 되게 작아요, 이 폭이. 불이 아직 안 붙었어요. 아까 그 고체 연료로는 안 돼가지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그 나무 쬐끄만 조각 같은 고체 연료? 그걸로도 했는데 지금 3개 넣었거든요? 근데 아직 별로 그 효과는 없는 것 같아. 이거 엄청 큰 김치통 같은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쌈 담아왔거든요? 근데 씻어와야 돼요. 일단은 이 휴지는 여기다가 이거를 개수대 가서 얼른 씻어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너무 웃기게 지금 저 그냥 토치로 불 붙이고 있어요. 불이 안 붙어요. 아, 겉옷을 가져와야겠다. 추운데 저 왜 계속 이러고만 있었지? 불이 붙어야 저녁을 먹을 수 있는데 밥은 보온밥통에다가 싸왔어요. 아, 저 이렇게까지 불 안 붙은 거 처음이에요. 쿠팡에서 산 장작인데 보풀복이겠죠. 뽑기운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겉옷 가져와야겠다. 배가 고파가지고 안 되겠어요. 어우씨, 이거 장작 아직도 불 안 붙은 거 있죠? 계속 그 고체 연료 넣고 이것도 이제 완전 짧게 쪼개왔거든요. 아, 지금은 좀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거 사와봤거든요. 낸 다음 고기에 후추를 뿌려 그냥 빨리 하는 걸로 할래요. 우와. 추워. 춥다. 오늘 좀 춥더라고요. 내일 조금 날씨가 풀리는데 오늘은 좀 춥다고 나왔어요. 차에 있는 난로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확실히 화목난로가 엄청 세진 게 느껴져요. 장작 쪼개기를 잘했다. 무조건 여러분도 장작을 쪼개십시오. 그냥 쪼개십시오. 요즘 장작 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네, 냄비도 좀 큰 거 가져오고 싶은데 요것만 이 위에 이렇게 딱 들어가요. 여기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뚜껑을 열어놔서 그렇지 이제 엄청 불이 세졌어. 그죠? 오, 굿. 기다리다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저 그냥 이 앞에 소토 그냥 스톱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옆에 그냥 미역국은 천천히 하고 있고. 진짜 성질빌릴 뻔했잖아요, 저. 벌써 그 고추장하고 간장 그 냄새가 확 나요. 야채도 이제 넣어야지. 팬이 너무 작긴 해. 이게 조명이 내 얼굴 비치게 해놔서 밝아 보이는데 저는 음식하는 건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헤드랜턴 쓰고 하나 보다. 지금 미역국입니다. 아. 제가 잘 먹는
여러분 맛있어요. 예. 일단 이렇게 토실토실한 물도 잘 먹고 야채도 잘 먹고 건강한 돼지잖아요. 최근에 몸은 좀 그래, 목은 좀 그랬지만 여러분 아이고야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는 편의시설하고 엄청 먼 것도 아닌데 오르막길 있고 막 약간 이러니까 멀게 느껴져요. 이렇게 돌아가고 이래서. 제가 오늘 이거 등도 가져왔었는데 예쁘죠? 집에서 계속 사용하다가 내가 그때 블랙 살 걸 그랬어. 저는 블랙이 더 많은데 왜 그때 화이트를 샀을까요, 이걸? 아무튼 티 한 잔 하려고요. 이게 잎이 이렇게 얇아요. 이거를 이렇게 종이 필터인 것 아니면은 다 새. 이거를 지금 가져왔어요, 난로를. 근데 맞아. 아직 킬 때는 아니니까 이따 자기 전에 킬게요. 여러분 씻고 들어왔어요. 라방 했더니 시간이 2시간이나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기 난로를 켰는데 생각보다 너무 더워가지고 난로 안 켜고 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메쉬 다 열어놨거든요. 근데도 아 여긴 공간이 작아서 그런지 이 난로가 너무 더워요. 7W 잡아먹고 있고요. 핸드폰도 지금 충전을 꽂아놨습니다. 오늘 올려볼게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고 1에 맞춰져 있죠? 2 정도. 정신을 못 차려. 지금 이제 3으로 올려봤어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날씨가 계속 이 파워뱅크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카메라 배터리랑 핸드폰은 이제 얼마 있으면 좀 이따가는 꺼질 거고 즐거움이 가득한 타본 캠핑을 보면 여러분의 행복이 2배, 4배가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약간 혼자 하니까 현타 오는데 재밌긴 하네요. 아. 벌써 차에 있는데 이게 한 번씩 저녁에 하고 자면 좋거든요. 아이패드 좀 보다 잘 거예요. 지금 파워뱅크는 97%인 상태입니다. 제가 이 전기요가 60W라고 해서 구매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약간 더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거랑 같이 쓴다고 해도 60보다는 지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드폰 충전밖에 안 하고 있는데 60W라고 해서 샀는데 60W 아니면은 그때요. 왜냐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것들은 다 저 있거든요. 꼼지락 것도 있고 다 부피가 이게 조금 더 얇긴 하지만 아 모르겠다. 8시 24분 7% 남았다.
어제 사로가 있었네요, 이거. 이거 60와트 아니구만. 굿모닝 여러분. 잘 잤슈? 저는 잘 잤슈. 아, 어제 라방하면서 먹었던 술. 머리가 엉망이죠? 이게 진짜 캠핑 초반에 샀던? 캠핑 초반에 샀던 샤오미 그건데 그냥 처박아뒀다가 가져왔는데 이 따뜻한 색감이 어제 참 이쁘더라고요. 습하고 잘 어울렸어. 맥심 말고 또 이렇게 이 카누 돌체라떼처럼 달달하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맥심에서 벗어나서 조금 다양한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쌀쌀할 때는 단 거 하나 들어가면은 기분이가 좋거든요. 원래 여기도 좀 고민했던 사이트인데 아 여기 경사가 엄청 심해요. 보이는 것보단 되게 심해요. 그냥 저는 조금 더 한 칸 더 윗사이트 했고 여기가 9번 여기가 10번 제가 있는 게 7번입니다. 건너판에 뭐가 있나 봐. 이렇게 그 위에 해가 들어오니까 보기가 좋아요. 따뜻한 느낌이야. 커피도 맛있고. 이쪽에도 해가 뜨기 시작한다. 페리트에 별로 생겼었거든요. 그거를 다 여기 근처에 예전에 화영이랑 먹었던 그 순대국밥집 사진 나올 것 같은데 유식물원에서 놀다가 거기 가서 먹었었는데 맛있었어. 근데 유식물원하고 여기하고 가깝더라고요.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안을 정리를 얼추 하고 나가서 아침을 먹을 거거든요. 내 고향 돌솥 순댓국이었어. 맞아, 그때 돌솥에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거울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이쪽으로 막 이제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크림만 바를 거예요. 여러분도 아침에 선크림 꼭 바르세요. 응? 머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한번 릴선에서 해방되니까 주구장창 계속 사용하게 되네요. 따라! 나의 귀여운 미니아이. 그리고
그리고 이거 소니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아요. 그래서 계속 해줘야 돼. 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어제 내가 이 루메나,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랜턴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제 제가 여기 위에서 한번 떨어뜨렸는데 그때 이렇게 구겨졌어. 고리가. 그래서 안 돼요. 이게 랜턴 중에 밝기도 우수한데 가볍고 그냥 정말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가 너무 괜찮은 랜턴이에요. 루메나 플러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오는 버전 아니고 옛날 버전인데 어떡해, 안 돼, 이거 안 돼. 불 들어오는 건 전혀 이상 없어요. 접어지지 않으면 보관이 애매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지. 이쪽으로 이제 해가 든다. 여기 약간 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말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해가 쫙 났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햇빛이 든 숲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시나? 또 음악을 듣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요즘 맘마미아2에 다시 또 빠져가지고 음악도 듣고, 저는 자유롭게 음악을 들으며 돌아다녀 볼게요. 한국날로 언제 저거 제 그거 하러 가. 안단테 안단테. 잡아봐. 이제 해가 쭉 다 들어왔어요, 사이트에도. 이게 역광이라 너무 어둡죠? 한때 뮤지컬 배우를 꿈꿨던 저 옛날에 대학교 때 입시 그 시험도 저희 연극과에서는 뮤지컬이었었어요. 그래서 노래, 춤, 그 다음에 연기까지 세 개를 다 해야 합격이었었거든요. 그때 내가 초년 뭘 알았겠어. 저는 창작 뮤지컬로 만들어서 갔었어요. 다른 애들 막 재즈댄스 막 이런 거 막 옷 의상이랑 다 맞춰가지고 왔는데 저 교복 입고 갔어요. 옛날이 떠오르네. 좋았는데.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안 돌아갈래.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조카들, 과거에 없는 것들. 똑같으리란 보장이 없잖아. 지금 내 사랑들을 지키겠습니다. 수프 먹어야겠어요. 가지고 다니는 수프는 먼저 찬물에 풀거든요. 그래서 하나, 두 개. 맘마미야. 캠핑의 아침이 너무 좋아요. 최대한 안 흘리고 먹어야 돼. 아, 저
젊은이들이여, 꿈을 포기하지 말라. 꿈꾸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죠? 저는 아직도 꿈꿔요. 정말 재밌는 조연 배우도 하고 싶고,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용기도 필요하고. 행복하다. 설거지할 때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신나겠다. 추천드리겠어요. Dancing Queen. 막 설거지하면서 들썩들썩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조용한 노래 나와. 이런 노래가 나오면 또 갑자기 모든 것이 감사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할 때 캠핑 다닐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나 순대국밥 먹을 수 있을 정도로는 돈 벌고, 든든한 우리 부모님 있고, 사랑하는 내 남편, 든든한 남편 있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우리 꼬맹이들도 있고, 어? 이제 다 컸지만 부족한 게 없잖아요. 욕심 부리면 끝도 없겠지. 미친 척하고 맘마미아 노래 다 저작권 쓸까요? 그냥 다 들려드리고 싶다. 저는 맘마미아 1, 2 둘 다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2 더 좋아해요. 요즘은 맘마미아 2를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주책이야 정말.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텐트만 접고, 그 다음 테이블하고 의자도 이렇게 접이식이라 이렇게 접고만 가면 돼요. 잔짐들은 물하고 이런 거 그냥 차에다 쑤셔 넣으면 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에코플로우 계속 잘 사용하잖아요. 그랬더니 담당자님이 제 영상을 보시고 그 다봉 쿠폰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거는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충분한 용량에 컴팩트한 사이즈까지, 그리고 220볼트까지 다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이 사이즈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애용하고 있는 파워뱅크긴 한데, 그 사용해보면서 점점 매력을 더 느끼는 거는 진짜 빠른 충전 대박이에요. 이 비슷한 용량에서 이 정도 빠른 충전을 가진 파워뱅크 잘 없을걸요? 1시간 정도에 벌써 80% 정도가 다 충전이 되고,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안에는 전부 다 100%까지 다 풀충전이 돼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생각보다 큰 장점이더라고요. 내 보조 배터리보다 더 빨리 충전돼. 진짜로 완전 대대만족. 이 뿌띠한 미니미는 제가 너무너무 잘 사용하죠. 제가 이거 미니를 잘 사용하긴 하지만 거의 그냥 작은 전자기기 충전, 그러니까 카메라, 뭐 랜턴, 뭐 핸드폰 이런 거 충전할 때 진짜 가볍게 들고 다니기 너무 좋아서, 얘는 보조용으로 있는 거는 진짜 좋은데, 얘를 혹시나 뭐 메인용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요즘에 겨울에 차만 가지고 이쪽 저쪽 이렇게 떠나는 여행을 요즘에 많이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차에다가 파워뱅크랑 무시동 히터까지 전부 다 설치를 할까 막 그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노지를 중심으로 막 여행 다니는 스타일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지금까지는 저는 요 파워뱅크로 하는 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 이거하고 추가 배터리까지 해서 페니터까지 사용을 해보려고요. 텐트 접는 것만 마지막으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볼까 해요. 근데 시간이 남으면 마지막 쿠키 영상에 여기 포레스트 존만 살짝 산책으로 돌아보고 캠핑장의 포레스트 존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이따 인사할 수도 있어요. 자꾸 카메라 보고 말하려고 뭐 하려고 하니까 나 이렇게 철수가 늦어. 12시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빨리 가야지. 여러분 저쪽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왔었고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포레스트 B예요. 5번, 6번, 7번 있고 이렇게 쭉 경사로 내려가면 경사가 꽤 깊어요. 여기는 두가족 사이트래요. 안 내려가 볼게요. 근데 여기 경사가 너무 심해. 여기도 지금 이쪽에 이 정도 주차할 공간이 있고 더 펠리는 약간 주차하기가 약간 간당간당 애매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단독으로 이 사이트 이쁘죠? 원래 여기도 고민했었던 사이트입니다. 9번, 10번. 여기는 이제 아까 그 5번에서 하나 더 올라오면 여기가 1번. 1번 사이트고 2번, 1번. 어제 1번 사이트에 홈팀 있으셨던 거고 A사이트가 여기에 두 개 있고 여기 하나 이렇게 다 옆에 차 주차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르막이 심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 겨울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야외라 춥더라고. 여름엔 더워도 겨울에는 3번 진짜 따뜻하겠다. 3번은 다음에 오고 싶어요. 예약이 되면. A사이트에서는 5번도 괜찮아요. 옆에 없으면. 여기 5번도 사람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떨어져는 있지만 6번하고 7번 괜찮습니다. 제가 예약했던 사이트 괜찮네요. 6번하고 7번. 저는 이제 의자 들고 집으로 갈게요. 여러분 잘 쉬었어요. 이 흔들흔들 어떻게 찍혔을라나 몰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그럼 저는 이제 순댓국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순댓국 먹고 가자. 아니 이게 지게 사고 너무 떨어진데 너무